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주에 있는 왕산공원, 왕산역사공원 근처 스팟을 좀 오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고 이제 지도로 보니까 엄청 넓은 대리석, 여기 보이시죠? 엄청 넓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끝에 두 계단으로 되어 있는 무대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서 매뉴얼 연습, 이제 알리업이나 다운 이런 것까지 연습할 수 있는 스팟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부서져 있네. 여기 위에는 뭐 우레탄 같은 재질로 도포가 되어 있는데 좀 끝트리는 좀 많이 까져 있네요. 구글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곳에서 무대를 많이 쓰고, 이곳에서는 사람들 이제 앉아가지고 관람하는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광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단 대리석이 엄청 넓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렛지도 돌렛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렛지는 높이가 좀 상당히 높아가지고 처음에 뭐 여기에다가 뭘 시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높이가 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런 돌 벤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물로 뭐 이거 뛰어넘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 일단 너무 넓은 공간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요, 가운데 무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비 온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날씨가 맑아졌어.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또다시 비가 올 수도 있고. 제가 오늘은 좀 짐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제 보드를 타다가 데크가 부러졌거든요. 제가 저번에 제주도에서 데크가 부러질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역시나 어제 보드 타다가 부러졌어. 일단 데크를 셋업을 다시 하고 준비 운동하고 이제 보드를 타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포지션 좋게 이게 또 앞에 있네. 바로 이제 앞에. 자, 어제 부러진 데크 완전 아작났죠? 아, 이제 몸무게 때문인가.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셋업하려면 툴이 필요해. 툴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물, 커트칼, 툴이 필요합니다. 툴, 엑셀러트도 조일 수 있고 킹핀 너트도 조일 수 있고. 이건 닌자 툴이고, 닌자 툴의 장점은 이 가운데 다이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엑셀러트가 마모가 나면은 이걸로 그 나사선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마모가 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풀릴 수가 있는데, 풀리더라도 안에 나사선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다이스로 돌려서 그 나사선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런 게 되어 있어, 닌자 툴. 지금은 판매가 되는 모르겠네요. 이 두 가지면 끝나. 아, 맞다. 툴에 이건 있어야 돼. 십자 드라이버랑 육각, 이게 있어야지 볼트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조립하고 세팅하고 그러는데 문제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갖고 다녀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마모가 심해가지고 잘 안 풀릴 때 이걸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쇠로 돼 있어서 엣지를 좀 긁어서 그립 테이프를 잘라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부서진 보드에서 데크만 제거해야 돼요. 스케이트보드 툴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청 노동하는 느낌? 보통 샵에 가면은 이런 건 전동 드릴로 윙윙 해서 바로 풀 수 있는데, 이거는 크레용 마운틴 볼트인데 이게 서로 색깔이 이렇게 매치가 되거든요, 볼트랑 널트랑. 왜냐면 이 볼트도 보면은 마모가 돼요. 다른 거랑 만약에 꼈을 때 이 볼트랑 너트랑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일단 보관해 놓으면 좋긴 한데, 이 크레용 볼트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어도 바로 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 했고. 시켰고, 데크에 그립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샵에서 하는 게, 근데 직접 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립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데, 뭐 나만의 느낌으로 막 찢어서 막 붙여가지고 개성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잘 계속 붙이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여기 스케이트보드 이거 붙여있는 거, 이거 V상 있는데 떼고 붙여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붙입니다. 이번에는 커팅 따로 안 하고 그냥 전체로 붙일게요. 이 끝에, 이 손 끝에 가운데 잡고, 여기도 가운데 잡고 당겨. 바싹 당겨서 여기 끝에 가운데랑 테일 끝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맞춰. 그럼 가운데가 뜨겠죠? 그럼 가운데부터 이제 누르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서부터 잘 붙어서 끝에까지 이렇게 울면 다시 떼서 안쪽서부터 천천히 붙여주면 된다. 일어나는 거는 뭐 꾹꾹꾹 눌러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끝에 가운데랑, 여기는 근데 좀 짧은데 가운데 맞게끔 잘 붙었어. 자,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자, 이걸로 끝트리를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끄트리를 이렇게 안 하면 뜨고 떨어져요, 자를 때. 그러면 이제 반듯하게 안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놔야 반듯하게 자르고, 이 자른 다음에 이 끝에가 견고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어. 끝에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 스케이트보드 테두리에 정확하게 다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커트칼. 이 한쪽 모서리에서 시작으로 이제 잘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칼날을 이렇게 세워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눕혀서 자르면 더 반듯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 그어진 이 테두리 끝에 맞춰서 반듯하게 자를 수 있어. 여기 봐. 여기 좀 반듯한 느낌이죠? 잘 안 잘린다 싶으면 이 끄트리를 좀 이렇게 들어줘서 칼이 좀 잘 지나갈 수 있게 자르면 반듯하게 잘립니다. 여기는 좀 많이 눕힌 상태고, 이건 좀 덜 눕힌 거예요. 각도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좀 많이 노란색이 보이는데 여기는 좀 좁죠. 근데 이거를 또 간격을 맞춘다고 또 자르면 여기 상처가 날 수 있어. 근데 그거까지 너무 이 거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긁어주듯이 잘라주면 되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거 다음에 이 잘린 쪼가리 있잖아요, 그립테. 이걸로 끝에를 좀 긁어줘야 됩니다. 잘린 단면을 더 매끄럽게 끝에 잘 붙어가지고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끝에를 좀 긁어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손이 뜨거울 수 있어.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긁어주면 됩니다. 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립테이프까지 붙이는 거 완료. 완벽하진 않아. 원래 다 어설픈 거죠. 이제 이 다음에 이 드라이버로 이 구멍 난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건 안 들어가네. 이 볼트 하나를 반대편에다 깊게 넣으면 여기가 솟거든요? 올라오는 곳이 있어. 저기를 다시, 어디였냐? 여기요. 거기를 다시 이렇게 비벼주면서 눌러주면 이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을 다 뚫어줘야 돼요. 이게 트럭을 결합할 때 보면은 앞에 노즈 쪽에 썼던 트럭과 테일 쪽에 썼던 트럭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보드 느낌이 이 부싱에 의해서 밸런스가 이미 맞춰져 있어. 그래서 앞에는 앞에 쪽에 정확히 꽂고 뒤에는 뒤에 쪽에 정확히 꽂으면 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꽂을 때도 있고 반대로 꽂을 때도 있어요. 앞과 뒤를 오히려 바꿔서. 왜냐면 이게 부싱이 그 습관대로 이제 쏠리게 되는데, 쏠린 경우가 심할 때는 그 있잖아요, 오른발만 쓰다가 이제 왼발도 같이 쓴다라는 느낌? 아, 이래서 보드가 안 느는 건가? 그래서 저는 앞과 뒤를 간혹 이제 바꿔서, 간혹은 아니야, 아무튼 앞과 뒤를 바꿔서 낄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낄 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바꿔서 껴요. 근데 보통은 앞에 트럭은 앞에다 끼고 뒤에 트럭은 뒤에다 낀다. 아, 그걸 빼먹을 뻔했네. 지금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조립하면 그냥 깔끔한 그 스케이트보드의 모습으로 이제 보드 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스티커를. 저는 좀 패턴 같은 거 좀 좋아하거든요. 패턴. 예전에 그렇게 붙인 스케이터를 보니까 그게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가운데만 있고 아래는 이런 그래픽이 있어서 위쪽이 좀 더 밋밋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일단 풀어. 다시 스티커를 붙이는 게 또 개성. 여기 한쪽을 분리를 해서, 전 지난번에 대주 파이프라인 형님이 또 데크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또 붙여야 되지 않을까. 데크 여기 트럭을 연결하는 부분에 붙이는 거죠. 패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붙이고. 아, 다양한 스티커가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또 다시 뭐 이렇게 붙인다던가.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 또 쪼가리로 뜯어서 다른 데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요런 느낌. 자, 이제 이것도 스케이트보드 그립테이프 뗀 것처럼 이 칼로 이 모서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잘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여기다가 연결해서 다시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접착력이 떨어지네. 한번 붙였다 뗐더니 석컥석컥 이렇게 잘라주면 패턴 느낌의 스티커가 붙어진다. 요런 느낌의 스티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처음에는 각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살살 조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맞춰가지고
이제 세게 조여주는 거죠. 조이는 정도는 위에 볼트 헤더가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 볼트 헤더가 튀어나오면 발에 걸리기 때문에 그 느낌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플랫하게 이 위에만 그 정도 조이면 거의 막 나무가 좀 살짝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도 나. 딱 그러면 아 이 정도네 대강 느낌으로 알거든요. 꽉 조여주면 돼요. 아 이 수고스러움.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조이는 이유는 이게 한쪽으로 세게 조이면 그쪽으로 쏠려서 이제 수평으로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잘 견착이 되고 수평 맞게끔 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조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맞췄으면 세게 강하게 조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하다가 땀이 다 아, 나겠는데? 아 다 됐습니다. 짜잔. 여기가 이제 노즈 쪽. 노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스케이트보드는 일단 세팅은 다 했고, 이건 제가 전에 신던 이제 스웨이드 자노스키인데 이건 한 번도 물 빠짐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스웨이드는 좀 끌리고 이 테두리는 좀 닳더라도 좀 끌리는 정도인데, 최근에 산 거 이건 지금 살짝만 신어도 거기서 뭔가 물이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안에 내부는 거의 비슷한 이거 좀 다른가? 안에 내부는 좀 다르네. 내부 안감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긴 아예 그냥 틀어져서 안감 재질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이래서 스웨이드 재질로 스케이트보드화를 많이 신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제 달아서 거의 그냥 틀어지다시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점점 지우개 지워지듯이 점점 달아서 파이는 거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도 좀 많이 탔거든요. 이 지금 신발끈 끊어진 거 보이죠? 얘도 좀 많이 탄 건데 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빨고 여기 좀 보수하고 그러고 나서 타야 될 것 같아요. 끊어진 거는 여기 맞춰서 당겨서 묶어야 돼. 이것도 2만 원에 샀었는데. 오 새 거 좋은데. 넓은 대리석 이 느낌이 좋다. 근데 여기서 타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넘어져가지고 스케이트보드가 이 바깥으로 빠지면 바로 찻길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보드 타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오 이 탄성 이 반발력 튕겨 오르는 게 역시 새보드라 다르네. 비 올 것처럼 급격하게 흐려져가지고 비 오기 전까지 일단 열심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좀 진짜 장애물로 넘는 거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꽃갈 두 개를 옆으로 겹쳐놓은 그 정도 높이? 건드린 것 같은데? 거리 조절 실패했는데 테일이 튕겼어요. 그리고 뒷팔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난 이게 문제야.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멋있게 팔 한쪽으로 안 쏠리게. 너무 무거워. 1일 1 보딩은 좀 너무 힘든가 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은 걸로 만족하고, 여기 지금 두 계단짜리 무대가 있는데 이게 대박인데, 이제 이거를 알리어 그다음에 뭐 저기 아웃을 연습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진입하는 경로가 이렇게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죠. 살짝 틀어서 진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끝에 쓰레기가 있는데 잘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저 위에 올라가 봤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 근데 저 쓰레기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는 잘 정리해줘야 돼요. 나 뭐 하라고? 이거 그냥 근처에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이 없어. 일단 알리업. 엄청 넘어지기 때문에 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알리가 엄청 중요해. 두 계단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했는데 엄청 넘어지고 있어. 두 계단인데 그래도 높이가 좀 있는 두 계단이에요. 한 데크 반 정도? 반 좀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 2층, 3층에서 뭐 떨어져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런데 사실 발 닿았어. 일반 바닥이랑 그러니까 아스팔트 바닥도 마찬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그 고유의 그 초록색 바닥 있잖아요. 그거랑 이 대리석이랑 좀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알리하거나 뭐든가 할 때 이렇게 팝을 치는데 뭐지 파크 이런 바닥은 좀 뭔가 이 팝의 힘을 좀 만약에 100%로 팝을 쳤다면 그건 다칠까 봐 겁난다. 운동하는 거라서 배우려고 그 큰 몸을 쓰는구만. 에이 그 다치.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젊은 양반 저는 여기 젊은 양반들 다치니까 조심들 하시래요. 바닥이 좀 물렁하거나 어떤 재질이 함유되어 가지고 좀 안전하게 바닥을 만든 곳 있잖아요. 그런데는 만약에 100%로 팝을 쳤으면 뭐 한 80%나 그렇게 튕겨 오른다라고 느껴져요. 좀 그리고 이렇게 완전 단단한 바닥 여기서는 넘어지면 진짜 쓸릴 때도 있고 뭐 어디 막 부닥쳐 가지고 멍들거나 막 그렇게 되긴 한데 이런 바닥은 딱딱해 가지고 내가 차는 만큼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를 주면 약 한 95%로 이제 튕겨 올라온다라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스케이트보드 파크 이런 데서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알리 연습하는데 뭐 넘어지거나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연습하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평촌 파크에서는 그 조카랑 파크 바닥이 아니고 그 위에 또 이런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튕겨 올라와야 그거를 어떻게 쓸지 막 그런 것 생각하면서 몸이 또 반응하고 하는데 바닥이 막 바뀌면 반발력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알리를 할 때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되게 미세한 느낌을 못 느끼고 그냥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짜 세게 차면 세게 찬 만큼 튕겨 오르고 강약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이런 바닥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느껴지고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스케이트보드 데크 바꿨잖아요. 이제 이 트럭 같은 경우는 되게 미세하게 내 습관이 이 부싱에 의해서 맞춰져. 그러니까 몸이 막 앞쪽으로 많이 쏠린 사람은 좀 이게 한쪽이 좀 눌려서 기울어져 있다던가.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제 그런 습관이 좀 배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진짜 보드를 좀 아예 전체를 바꾸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데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타는 양에 따라서 노후가 시작되고 이제 점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습한 날도 이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런 곳에 노출되면 이 탄성이 점점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데크를 바꾸고 나서 처음 알리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 것처럼 이 장비가 항상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가 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데크는 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노후되고 그러면 이렇게 팝을 치면 팝이 뭔가 좀 둔탁하거나 이게 좀 물먹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부러지기 전까지 안 바꾼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로 짓누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얘가 못 버텨서 이제 부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한 번 탈 때 진짜 꾸준히 오래 타서 오히려 달아서 부러질 정도 아니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바꿔서 타면 확실히 이 데크로 인해서 몸이 이제 받는 체감 그게 확실히 달라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갈아줘야 하는 그러니까 부위예요 부위. 이 데크가 이제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장비를 새로 맞추거나 아니면 중고로 살 텐데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고 이제 보드를 계속 타고 좀 달면 이제 좀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꿔야 된다. 내가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잘 보관을 해서 최상의 장비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연습할 때 좀 더 장비빨로 인해서 기술의 성공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바닥 또 넓은 곳 저는 좀 땅에서 놀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곳을 더 선호하고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오늘은 진짜 안 외로운데? 아까 보셨죠? 할머니께서 걱정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아무튼 스케이트보드 데크 바꿔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앞으로 좀 보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봬요. 안녕. 둠. 카를로스 형 고맙습니다. 형 잘 쓸게요.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뒷방울이 떨어지려고 한다. 이제 가야겠다.